4단계. 근데 이게 맨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좀 그렇잖아. 응. 그러니까 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한번 눌렀다가 한번 누르고 나서 그때부터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했으면 좋겠어. 응.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일단 jQuery를 가져오고 여기다가는 여기다가 on 포커스 포커스들. 자, 포커스들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을까 지금? 지금 없지. 없겠지. 자,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 해볼게. 레드. 없지. 응. 이제 한번 얘를 누르면 어떻게 돼? 이게 돼? 응. 그치. 포커스는 뭐야? 한번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고 한번 건들면 뭐다? 얘가 들어가 버리는. 여기까지 오케이. 이걸 이용해서 이런 메시지가 평소에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아무튼 요 메시지가 언제 나와야 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한번 눌렀다가 포커스드가 된 상태에서 그러면 평소에 뭐야? 평소에 플레이홀더가 쇼온이지 보여지고 있지. 그래도 안 나와. 왜냐? 포커스가 안 됐으니까. 포커스가 되면 이렇게 보여지지. 어? 지금 뭔가 바뀌었나? 이것도 없어졌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포커스. 이게 왜 사라졌지? 포커스. 네. 이 먼저 하겠지 이거. 네. 포커스들. 그러면은 이것도 다 해줘야 돼요. 이거. 아니야, 됐어. 딱 하나. 이렇게. 그렇지. 됐고. 그 다음에. 내가 막 그 포커스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 사실 얘가 나오면 안 되지. 네. 떠나야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을 더 빡세게 하는 거야. 언제? not 포커스. 포커스일 때. 조건이 세 개지. 한 번 건드린 적이 있고 현재 비어져 있고 내가 떠난 상태에만 메시지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는 안 나오고 조금 나오지. 그러면 끝났나? 자, 그럼 여기서